야, 아름다운 아오자이. 호텔 입구에 아오자이를 입은 오, 아름다운 아오자이. 네, 이 앞에는 바닷가. 여기는 호텔 40층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 태평양 쪽 바다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해수 관음상이 보이는데 저기는 아주 유명한 절이고 이 앞에는 그 월남전이 한참 일어날 때는 여기가 시체가 많이 떠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이 다낭 시가지인데 그전에는 큰 건물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지금 그리고 APEC이 여기서 개최되면서 이 다낭이라는 시가 더욱더 유명해지게 됐는데 바로 저 멀리 보이는 또 그 다리가 용다리가 있는데 그 흐르는 강은 한강인데 그 한강이 또 바로 내려가면은 바로 바다와 이쪽 바다와 왼쪽 바다가 겹칩니다. 저 이 산등성이로 돌아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태강 지류에서 가장 큰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 그 한강은 우리나라 중국 이 베트남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강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9시에 불쇼를 합니다. 저기서 불쇼를 하고 이쪽에 꼬리가 불이 일어나면 물로 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쫙 뿌리면 입은 옷을 그냥 전부 적시게끔 만든 곳입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호텔이 상당히 크고 2층, 3층에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야, 다낭의 아름다운 야자수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다니. 네, 대다. 필요가 없어. 배가 나가야 돼. 네, 네. 40